안녕하세요 여러분, 칠뽕입니다. 오늘은 파다파다TV에서 저희가 동문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돔과 광어를 저희가 침오토 방식으로 전철을 한 다음에 숙성시키고 제가 아는 업체에 납품도 하고요, 제가 숙성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1인칭 시점으로 제가 고프로를 사가지고 고프로를 찍고 있어요. 근데 이 화면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도가 잘 안 맞아서 지금처럼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멘트를 하느라 이야기를 못 듣는데요. 처음에 곰의 눈 위를 찌른 거는 거기에 곰이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를 조금 변형시켜서 송곳처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뇌를 찌르고 뒤에 꼬리를 절단을 해서 피가 조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가미 막 찔러 넣어서 그 공기가 통하게 해서 공기가 통한다는 말보다는 서로 연결된 부분을 뚫어줘서 피가 잘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으로는 신경구멍도 찾을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꼬리를 비닐을 살짝 쳐주고 꼬리를 잘라주면요, 피가 쭉 흘러나와요. 이게 앞부분에 아가미 쪽에 막을 자르고 뒤에 꼬리 쪽을 잘랐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된 거고, 지금 보시는 노즐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경과 동맥 혈관의 피를 조금씩 빼줍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신경 구멍으로 흘려줄 텐데 후루덕해요. 네, 이거는 그 도미의 신경에 수압으로 무리가 가서 애들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사로 한번 신경을 과감하게 파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흘려 보내주면 신경을 뽑는데 더 탁월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걸 바로 신경을 없애는 거를 신케지메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개발을 했고, 이 신케지메, 신경 죽이기를 왜 하느냐, 신경을 완전히 죽여야 얘네들의 사후경직을 굉장히 늦춰줍니다. 속도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찔러줬죠, 철사로. 그 다음에 수압을 쭉 흘려보내면 애들은 거의 저항을 못하고 신경이 쭉 뽑히게 됩니다. 지금 카메라 구도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신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동맥 혈관으로도 물을 수압 호스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맥 혈관에 있는 피를 쭉 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고기도 한번 신경을 쭉, 신경의 물 수압을 쭉.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신경 한번 찔러줘서, 철사로 찔러줬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원래 이 척추에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신경을 완전히 뽑아주는 겁니다. 이 수압 노즐을 이용한 이 방식을 침오토 방식으로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여러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가미 쪽에 호수를 집어넣어서 물을 흘려보내줄 건데요, 침오토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가미 뒤쪽에 잘라진 막을 통해서 동맥 혈관이 있는데요, 거기로 호수로 물을 쭉 흘려보내줍니다. 지금은 잘 안 잘려서 다시 자르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주면 아까 뒤에 꼬리 잘랐던 동맥 혈관 부분으로 물이 쭉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치모토 씨의 책을 봤을 때 꼭 물이 흘러보내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물을 꽂았을 때 그 생선이 약간 부푸는 그런 게 느껴져요. 손으로 만지면은. 지금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오면 된 거다. 그게 얘가 좀 부푸는 느낌은 물을 흘려보내줬을 때 도미의 살 사이사이에 있는 그 모세혈관으로 물이 흘러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피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었을 때 피가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치모토 방식의 이 피 빼는 것을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전처리의 1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1단계는 끝났고 저는 비늘을 쳐줍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계속 연구하고 실험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도 하고 제가 숙성애를 팔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걸 해봤을 때 비늘을 좀 쳐놔야 나중에 포를, 그러니까 숙성 이후에 포를 뜰 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치모토시 책에서는 그 비늘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제가 조금 더 이게 비늘 치는 게 편해서 비늘을 치고 있고, 자, 이제 내장 쪽을 청소해 줄 겁니다. 배 쪽을 혈압육도 제거해 주고요. 아가미는 제거하고 내장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물을 흘려보냈잖아요.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내장이 엄청 깨끗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수산시장에서 생선 잡거나 본인이 직접 생선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내장 쪽에 피가 흥건합니다. 그냥 이 제거를 했을 때 치모토 방식으로 물을 한번 흘려보내줘서 좀 세척을 했다 할까요? 세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가위 아니면 다른 뭐 뾰족한 날카로운 걸로 이용해서 뼈 쪽에 있는 혈압육을 긁어줍니다. 이게 막에 쌓여 있고요. 막 뒤에 그 피떡처럼 피가 응고돼가지고 혈압력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소를 다이소 가면 엄청 싸게 팔아요. 작고 좁고 그 다음에 그 수세미 솔의 모가 굉장히 단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전처리의 2단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돔 두 마리 전부 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가미를 자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연습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요때 고무장갑 좀 많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칼에 닿을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쓸개즙처럼 나왔는데 이거는 쓸개를 터뜨린 게 아니라 내장을 살짝 건드려서 그 내장 안에 있던 쓸개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왜 쓸개즙이 나왔는지는 나중에 내장 청소할 때, 내장 손질할 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장도 잘 빼주시고 다시 혈압육을 긁어서 여기를 청소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 턱 쪽을 완전히 잘랐거든요. 네, 치모토 방식에서 치모토 씨는 저렇게 완전히 다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그 밑에 턱 지느러미 쪽까지만 칼집을 내고 더 깔끔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살이 잘린 면이 없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치모토 방식 원래 오리지널로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숙련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세워서 피를 빼줍니다. 이렇게 도미를 세워놓으면 아까 저희가 물 흘려보냈던 그 모세혈관까지 들어갔던 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스르르 내려 흘러서 내려옵니다. 지금 쌓인 물을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내장을 제거할 건데요. 쓸개를 살짝 조심조심해서 떼줍니다. 간 쪽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잘 빼주시고, 자, 쓸개즙 나오죠.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피, 동그란 피처럼 생긴 게 제가 알기로는 비장입니다. 얘네도 혈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게 바로 저희 인간이 갖고 있는 비장처럼 피를 만들어주고요. 지금 저게 내장이에요. 내장을 자르면 아까 그것처럼 쓸개즙이 쓱 나와요. 그래서 저기를 잘 터트려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없애주셔야, 그래야 나중에 저 내장을 이용해서 뭐 음식을 할 때 쓴맛이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써요. 잘못 손질하면. 근데 엄청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이 피의 흔적이 전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엄청 깨끗해요. 자, 이렇게 또 쓸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비장,
혈액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기가 엄청 많아요. 양식산 도미. 그래서 기름기도 어느 일부분 제거해 주시고, 내장을 잘 보면 초록색 빛깔이 나요. 그래서 내장을 터트려서 긁어서, 칼로 긁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물로 한 번 더 잘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내장 손질이 끝납니다. 내장은 뭐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모아놓습니다. 자, 이제 그 숙성고가 있는 저희 공장으로 왔습니다. 동문시장 근처에 저희 공장이 있어서 숙성은 여기서 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아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숙성을 할 수 있는 아이스 그 박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장에서 숙성을 진행하는데요. 그 어떻게 그린파츠랑 해동지랑 이용해서 진공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얼음물에, 가까운 얼음물에 어떻게 숙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모토 씨가 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파츠를 깔고요, 그 다음에 해동지를 깔고, 그 다음에 광어를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이 내장 쪽에 해동지를 쑥 찔러서 넣어줍니다. 그래야 혹시나 미세하게 못 빠져나왔던 피는 삼투압이란 그 흡수 효과를 통해서 저기에 피가 쫙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감싸줍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라서 지금은 조금 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에 영상 또 편집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광어 두 마리를 이렇게 그린파츠로 잘 감싸고요. 제가 그 광어를 손질하는 영상은 영상에 안 담았어요. 찍은 게 있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영상은 뺐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광어랑 도미는 맨날 치모토 방식으로 손질하고 숙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까 광어 잘 포장을 했죠. 그 다음에 도미입니다. 도미도 이제 행주로 잘 닦아서 겉에 있는 물기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이 내장 쪽에 있는, 아까 갈비뼈 안쪽 내장 쪽에 있는 물기도 없애줍니다. 이거 그대로 그린파츠랑 해동지 위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해동지 한 개를 이용을 해서 도미에, 네, 여기에 피가 혹시나 흘러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아주시고 잘 감싸줍니다. 그린파츠로. 자, 또 하나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도미 닦아주시고 해동지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장 쪽에 하나, 해동지 하나 더 쑥 밀어 넣어주시고 잘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린파츠 겉면에다가 저는 그냥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 흰색 종이나, 아무튼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잘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 그 다음에 어종, 그린파츠로 감싸니까 뭔 고기인지 모르잖아요. 어종, 그 다음에 중량, 그 다음에 이걸 숙성고에 담은 시간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닐봉지에 밀봉 포장을 할 겁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검은색 청소기 보이죠? 청소기를 이용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 치모토 씨 옛날 영상 보면 호수를 잘라가지고 입으로 이제 그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했었는데, 청소기를 나중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 저도 샀습니다. 자, 이렇게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돌려준 다음에 두 번 정도 묶어요. 두 번 묶으면 사실 거의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해 줍니다. 비닐이 터지지 않는 이상 저 묶은 곳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두 번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잘 놔두시고 이 비닐을 또 이용해서 또 하는데, 비닐은 사실 그 이번에 샀거든요. 저는 비닐의 유무를 몰랐을 때는 제가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니까 김장 비닐봉투도 써보기도 했고, 나중에는 그 비닐 롤이 있어요.
롤을 잘라서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막기 비닐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막기 비닐을 이용해서 제가 양쪽을 매듭을 지어서 묶고 그 다음에 아이고 청소기 때문에 목소리 들리나요? 아무튼 막기 비닐을 이용해서 양쪽을 묶은 다음에 막 이제 꾸역꾸역 했었는데 얼마 전 생선연구소 임가라는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했고 그 생선연구소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비닐을 팝니다. 빈 저도 이제 너무나도 필요해서 바로 주문을 했죠. 제주도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했더니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정말로. 예, 비닐 상태도 너무 좋고 어쨌든 오늘 5월 15일 광어랑 도미 두 마리씩 진공포장까지 해서 숙성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 마친 상태에서 이제 얼음물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아이스 박스에다가 물 넣고요. 그 다음에 얼음물까지 얼음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담요가 있어요. 담요를 이용해서 위를 덮어줍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짧게 숙성하는 거는 굳이 담요를 덮을 필요가 없는데 담요를 덮으면은 얘네들이 좀 더 냉기 보존이 쉬워져서 더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인칭 시점으로 수산시장에서 치모토 방식으로 손질하고 숙성까지 하는 거를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